3번은 3번 사과쌤. 제주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해외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이걸 배웠고요. 이번엔 직접 투자하는 거. 그럼 드디어. 해외 주식은 어떻게 직접 사고 팔수 있는지. 나도 구글 사고 싶다 이럴 때. 아무래도 막다 떨어진다는데 요즘 사고 싶어요. 사고 사고 싶다. 싶어요. 구글은 근데 100만 원이 넘어갈 때. 일단은 어플을 하나 더 까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 볼게요. 해외 주식 네, 선물이요? 전에는 엠스탁이었잖아요. 엠 글로벌입니다. 네, 들어가셨습니다. 요거 들어가시고 메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모바일 지점 눌러주시면 되고요. 해외 주식 매매 신청. 매매 신청. 네, 로그인 아, 해주시고. 로그인, 간편인증. 요거 해주시면 돼요. 이게 계좌번호가 전에 있던 그건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계좌가 따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만 할수 있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걸 그렇구나. 하면은 해외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지, 막 새로운 계좌가 생기고 이런 게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해외에 뭐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다 이제 클릭하는 거뭐 있잖아요. 약관 동의 다 해야 되고요. 해지? 우리가 등록이 된 건가? 등록이 돼 있나 보다. 우리 처음에 가입할 이거였어요. 때, 맞아. 처음에 해외 가입할 주식 때. 가능 뭐 이런 거 네, 체크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가입했을 때부터 이미 할수 있는 상태였나 봅니다. 와. 네, 그러면은 해외 거래를 하려면은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네, 환전 들어가시면은 오. 환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환율이 되게 높아요, 지금. 1,229원? 엄청 네, 올랐네. 환율이 높고요. 뭐 환율 확인하는 방법이야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환율 쳐보시면은 나오고요. 뭐 오늘 당장 하진 않을 거고, 다음에 환전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준비가 된 상태잖아요. 해외 주식 거래를 위해선 스테퍼, 기본적으로 환전 과정이 필요한데, 요즘은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 자동으로 통합 증거금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환전이 된다는 거죠. 언제든 이제 막칼 뽑을 수 있도록 칼을 약간 다 다듬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때 환전하고 또 이렇게 해외 거래하실 때, 뭐 미국 주식을 우리가 한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뭐 10시 반, 11시 반 밤에 그때부터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장시간. 외국 장시간도 네, 있네요. 외국 다른 국적. 장시간은 다르고요. 썸머타임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여름에랑 뭐 겨울에랑 아, 다 이런 달라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막 10시 반에 하나, 11시 반에 하나 항상 잘 모르거든요. 그때그때 또 네, 검색해보고 이 좀. 해외 주식은 하면서 좀 포인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막잘 알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는데, 해외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가는 것들에 대부분 투자를 하고, 우리가 위험한 거에 더 투자를 안 하게 돼요. 해외 안 그래도 아무래도 모르는데.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냥 뭐 잠자기 전에 한번 그냥 뭐 오늘 올랐네, 사놓을까, 팔아놓을까 이러고서 그런 그냥 느낌 자고 일어나면 뭐 되는 돼 있고.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네요. 요것도 또뭐 관심 종목 이런 거에 네, 또 관심 좀. 애플 있네요. 애플 한번 오 들어가 볼까요? 차트 똑같이 나와요. 똑같네. 오늘 애플도 많이 떨어졌네. 엄청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와, 애플도 좀 심각한 게 이제 공장이 중국이 많다 보니까 맞네. 와, 얘네는 진짜 큰일 저희가 났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삼성전자도 타격을 물론 입긴 입었지만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을 많이 철수를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당장 타격이 있으니까 일단은. 일단은 그렇지만 약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와, 합니다. 애플은 진짜 엄청 떨어졌네요. 구글도 궁금해요. 네, 구글도 보시죠. 구글 한번. 어쩐지? 아, 구글. 구글. 아, 구글이 영어. 안 나오면 알파벳이라고 치세요. 알파벳? 영어로, 아니 한글로. 네, 알파벳 A 하면 됩니다. 아, 이게 구글인가요? 이게 구글의 모회사예요, 알파벳이. 아, 오케이. 애플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다들 난리 났네요. 와. 그래도 약간 다시 올랐나 봐요. 떨어졌다가. 그래도 심각한데? 해외 주식은 또 이런 약어 같은 게 있어요. GO, GL 이런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 알파벳인데 뭐 ALP 뭐 이런 게 아니라 GO, GL이잖아요. 구글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걸 만들어 놔요.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회사 3M. 여기는 MMM이에요. 맴맴맴 기억하기 쉽게. 네. 그래서 뭐 재밌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요거를 한번 투자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잠깐만. 하나는 꼭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하셔서 네. 지금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해외 주식할 때 중요한 게 세금이 우리나라 거래할 때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 거래할 때 그냥 세금 신경 안 쓰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매도할 때 알아서 자동으로 나가요. 근데 해외 주식은 일단은 비과세예요. 오, 비과세예요? 250만 원 수익을 얻을 때까지 1년 동안. 오. 1년 동안 전체 이제 매매해가지고 매수 매도해서 만약에 뭐 1000만 원 이득 봤는데 뭐 800만 원 손해 봤다.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고. 오. 근데 이제 그 250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은 250만 원 넘어가는 것서부터는 양도소득세가 22%가 나와요. 확 커져요. 겁나 센데? 네. 물론 뭐 250만 원까지는 안 내고 그 후로 내는 거니까 많이 벌수록 좋긴 좋은데 네, 엄청 세요. 엄청 세네. 안 팔면은 사실 상관없는 거거든요. 1년 동안 250만 원 얻지만 뭐 수익으로 하고 뭐 손해 볼 거 있으면 뭐 지금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맞아요. 250만 원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100만 원으로는 사실 아, 힘들고. 감사할게요. 네. 힘들고. 맞습니다. 아, 중요한 정보네요. 아, 그리고 250만 원보다 덜 벌어도 그 약간 신고를 하긴 해야 돼요. 네, 신고를 따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로 해야 되는데. 증권사에서 가끔씩 이렇게 공지를 해줘요. 뭐 그거 대신 해드립니다. 무료로 해주거든요. 다. 요즘 또 이제 해외 주식 자기네에서 더 많이 하게 하려고 막 여기저기서 해주는 게 있으니까. 이거 찍어놓고 다음 주에 살 거잖아요. 다음 주에 코카콜라 사겠습니다. 미국은 망해도 코카콜라는 안 망할 것 같아. 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코카콜라. 아, 좋아요. 살 거예요. 구글 애플 말고 코카콜라 느낌 왔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3월 2일인가요? 네, 3월 2일. 3월 2일 날 코카콜라. 네. 미리 사놓을게요. 네, 캡처 찍어놓을게요.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뭐 당장 더 떨어지더라도 또 이렇게 차근차근 오르겠죠? 또 오르겠죠. 네. 코카콜라. 코카콜라 망하지 않아요? 미국은 망해도 코카콜라는 안 망할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님도 좋아하시고. 아, 저 콜라 좋아해요. 네, 이게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코카콜라 마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